여러분, 저 잔여 백신 신청 알림을 해놨는데 방금 하나가 떠가지고 그냥 눌렀는데 바로 된 거예요. 될 줄을 몰랐는데 되게 당황스럽네요. 잔여 백신 알림 신청은 네이버, 카카오앱에서 가능하고요.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우리 동네 잔여 백신 개수가 나오는데 보통 0이라고 떠요. 아, 그리고 하기 전에 꼭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을 해 놓으셔야 되고, 발급은 터치 몇 번으로 가능하니까 엄청 쉽게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접종 기간을 미리 등록을 해서 알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병원은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은 원하시는 곳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아무래도 잔여 백신이 알림이 뜨면은 시간 안에 얼른 가야 되니까, 이동하시기 편한 곳이 좋으실 것 같아요. 모두들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4시 반까지 내원을 해달라고 해요. 여기 맞았어요, 여기. 이게 이제 맞았다는 네, 확인서. 타이레놀 3통 사들고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막 아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욱신? 주사 맞을 때 약간 욱신한 거? 저처럼 잔여 백신은 저 또래? 30대, 30대 정도 보이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 저 그래도 엄청 순발력 있게 눌러가지고 바로 왔거든요. 1시간 지났는데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상태가 괜찮습니다. 굿. 오늘은 고추 바사삭 고블링 마블링. 나는 이게 맛있더라고. 고블링. 맛있겠다. 7시간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지금 증상은 이쪽 팔을 맞았으니까 이쪽 어깨랑 겨드랑이 쪽이 조금 욱신욱신하고 이게 이제 점점 이쪽 팔로 퍼져나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막 그렇게 아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좀 신경 쓰이고 약간 기분 나쁜 느낌? 아이고. 여러분, 저 지금 한 9시간? 9시간 정도 됐는데, 근육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육통이 시작된 것 같아가지고, 약을 지금 먹어야 될것 같아요. 9시간째? 제가 지금 이제 이거 하나를 먹습니다. 자다가 한 6번? 7번은 깬것 같아요. 약간 오한이 오고 근육통 때문에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프네요.
아침 온도가 37.3.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머리는 두통은 조금 있고 그렇게 막 심하진 않은데 눈알이 너무 아파요. 빠질 것 같아요. 점심은 로제 떡볶이와 김말이. 지금은 그냥 37.6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예요. 너무 힘들다. 온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 오늘 저녁 쭈꾸미. 아까 24시간째 됐을 때 진짜 제일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 먹고 자다가 뒤척이다가 깨고 계속 반복하면서 너무 추워요, 지금. 지금은 시간이 11시 22분. 한 백신 맞고 3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체온도 지금 정상으로 나오고 30시간 지나니까 정상인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뭐 오늘 밤 넘겨봐야 정확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 회복, 거의 회복된 느낌이에요. 지금 온도 쟀는데 다행히 36.3도로 나와가지고 지금 딱 30시간 넘은 것 같은데 36.3 정상입니다. 안녕. 시간은 없네. 나 이제 괜찮아졌어. 나 원래 24시간만 넘겼대. 저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태가 좋아요. 상태가 좋고 열도 없고 근육통, 뭐 오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꽤 괜찮고 다시 정상이 되었습니다.